네, 이렇게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남해안 양식 어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안 양식장의 태풍 대비 요령 최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 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